닭살 방크브로 풀을 끓여보겠습니다. 무극장으로 물은 3컵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너덜너덜하게 아주 초벌고추 1500g입니다. 돈나물은 200g. 재료는 쌀 반컵을 물을 많이 해서 쌀뿔 2컵, 또 멸치 육수 1컵, 멸치 액젓 1컵, 까나리 액젓 2컵, 고춧가루 3컵, 올리고당 1컵, 마늘 반컵, 생강 1스푼, 그리고 통깨 3분의 1컵,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됐습니다. 맨날하게 한쪽이 있던 것이 봄이 되니까 이렇게 소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국물 좀 있게 간길이 해서 좀 짧게 자르겠습니다. 3번 정도, 3등분 정도 자르겠습니다. 쌀풀 물게 쏘아서 2컵, 멸치 육수 1컵입니다. 고춧가루 3컵입니다. 이렇게 육수에 고춧가루를 먼저 저어주면 색깔이 빨갛게 예쁘고 맛있어 보입니다. 까나리 액젓 2컵을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 1컵입니다. 그리고당 1컵, 하늘 1컵입니다. 생강은 1스푼 조금 넣고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는 다 되었습니다. 고추를 이렇게 넣고 쌀풀은 잘 끓이기만 하면 저절로 김치 담아놓으면 풀어지기 때문에 갈지 않고 넣어도 괜찮습니다. 200g 됩니다. 이거를 위에다가 넣겠습니다. 남은 양념을 넣어주겠습니다. 국물이 짤막하게 있도록 육수 1컵을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있다가 김치통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통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맛있는 향기가 솔솔 나고 있습니다. 돈나물을 넣어서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밥도둑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봄날 되세요.